LG 트윈스가 KT와의 혈전을 끝마치고 대구로 향했습니다. LG가 3승 2패로 KT를 물리치고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는데 과연 삼성과의 플레이오프는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까요? 스포츠 클래식 본격적인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기전에 강한 팀 컬러 만든 삼성, 그리고 매우 유리한 체력적 우위. 단기전은 투수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안타나 볼넷이 정규리그에 비해서는 별로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전에서는 스윙 한 방에 점수를 낼 수 있는 홈런과 상대의 실책으로 인한 분위기 반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홈런과 실책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MLB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삼성은 이런 야구에 딱 걸맞는 팀입니다. 185개의 팀 홈런으로 1위에 올라와 있는 팀이고, 팀 실책은 반대로 81개로 최소 1위에 올라 있는 팀입니다. 안정적인 수비와 큰 거 한 방을 갖추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단기전에 상당히 강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삼성의 팀 컬러에 딱 맞는 홈런이 자주 나오는 라팍에서 플레이오프는 1차전부터 펼쳐집니다. 최대 라팍에서 3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 분위기를 이어나간다면 삼성은 플레이오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준 플레이오프 5차전 경기에서 KT가 보여줬듯이 체력적인 열세는 생각보다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이미 5경기를 하고 온 LG는 점점 지치는 게 보일 텐데, 결국은 삼성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 체력적인 우위와 단기전에 맞는 팀 컬러를 활용해 플레이오프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시리즈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LG, 삼성의 틈을 파고들어라. 그렇다면 LG는 이번 시리즈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물론 불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의 틈을 파고든다면 기회는 있을 겁니다. 역시 삼성의 틈이라고 하면 코너의 부상으로 인해 헐거워진 선발진인데, 에이스가 빠졌기 때문에 선발 싸움에서 LG가 우위를 가져간다면 의외로 분위기 반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펜 조커를 활용한 LG 에르난데스가 준 플레이오프 5경기 모두 등판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플레이오프는 더 지쳐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 싸움에서 이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는 준 플레이오프에서 두 경기 믿음직스럽지 못했던 엔스의 반등이 필요합니다. 역설적으로 또 부진했기 때문에 두 경기를 던진 것 치고 투구수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또 임창규가 이번 가을에는 완전히 반전의 모습으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스마저 좋은 피칭을 보여준다면 원투펀치를 활용해 삼성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엔스가 준 플레이오프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LG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프 삼성과 LG가 또 재미난 게 22년 만에 맞대결이에요. 90년대에는 삼성 라이온즈하고 진짜 단골 맞수였습니다. 가장 먼저 맞대결을 했던 거는 90년 LG 트윈스가 LG 트윈스로 이름을 바꾼 첫 해였는데요. 90년도에 한국 시리즈에서 그때는 LG가 전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전 전승을 하면서 한국 시리즈 우승, 삼성이 준우승을 하면서 이렇게 삼성과의 첫 만남을 LG가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장식을 했고, 1993년 플레이오프, 그리고 1997년 플레이오프, 1998년 플레이오프, 지금 만난 게 플레이오프잖아요. 플레이오프에만 3번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93년은 삼성이 3승 2패로 이기면서 한국 시리즈 진출했고 해태를 만나러 갔고요. 그리고 97년도에 플레이오프에서 LG가 오히려 삼성을 잡아내면서 또 해태를 만나러 갔습니다. 재미난 점은 둘 다 이 시리즈 이후 해태를 만나러 가가지고 졌단 얘긴데, 그리고 98년도에는 또 LG가 삼성을 3승 1패로 잡으면서 현대를 만나러 갔고 또 준우승을 했습니다. 기록들이 다락방에 묵혀둔 박스마냥 먼지가 쌓여있네. 좀 먼지가 쌓여있긴 하죠. 왜냐면 좀 옛날이긴 한데, 어쨌든 이들은 플레이오프에서 3번 만났는데 현재 시리즈는 2번 LG가 이겼고 8승 7패로 정말 박빙이었습니다. LG 우위인데 참고로 3번 중에 2번을 옥곽을 했습니다. 플레이오프 만날 때마다 싱겁게 끝난 시리즈가 없습니다. 혈전을 했고요. 옥곽을 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준 플레이오프 5차전을 보면서 여러분들 모두 느끼셨을 겁니다. 시리즈는 많은 경기를 하면 할수록 재밌다. 그래서 저도 또 5곽 5경기를 꽉 채우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준 플레이오프에도 너무 재밌었는데 이번에도 연장 승부를 포함해서 플레이오프 5차전 꽉 채우는 거를 원합니다. 삼성과 LG가 2002년 이후 22년 만에 만났는데 후회 없는 명승부를 통해서 야구 팬들을 즐겁게 해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이야기는 준비해가지고 저녁에 또 LG와 삼성의 플레이오프 전야 방송을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1차전은 연플님과 또 함께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또 준비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주말 또 저하고 함께 플레이오프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과 LG 모두 선전을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